3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선물 옵션을 하죠.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다 알죠. 그래서 선물 옵션을 하게 되면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또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박 아니면 쪽박 둘중 안에 하나죠. 자, 선물 옵션은요, 확실하게 지식이 있어야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 주식 카페인데요. 이 주식 카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바로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걸 좀 맞춰 놨어야 되는데 제가 맞춰 놓지를 않아서. 자, 동방송을 보시면서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무조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저희 카페에 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가 공지창에 있고요. 자, 이 공지창을 읽으시면서 이 밑에 수익률을 천천히 한번 다 점검을 해 보십시오. 자, 점검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식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1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건데요. 이 내용도 한번 천천히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그 수익률을 실전으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저희 주식카페 회원들한테 지난 몇년 동안 입이 닳도록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매수를 해놓고 올라오지 않으면 수익을 낼수 없죠. 그래서 몇 달, 뭐 길게는 1년씩 이렇게 자금이 묶여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죠.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을 모르면은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을 모르면 내가 주식을 지금 매수하는 구간이 올라가는 구간인지 내려가는 구간인지 종합주가가 하락하는데 개별 종목을 매수한다고 그 종목이 수익이 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선물 옵션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아셔야 종합주가가 하락장이면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거고, 하락장이 끝나면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물 옵션을 여러분들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아도.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이 나야님의, 나야 해외 선물방입니다. 이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투자 들어간 지 4일 됐습니다. 4일 됐는데요. 5일 됐네요. 자, 5일 됐는데, 이 그게 나야님 2018년도 7월 10일 날, 자, 140만원, 964달러니까 약한 120만원이 넘죠. 자, 그리고 1954달러니까 뭐한 200, 한 몇십만원. 이렇게 해서 5일 만에 한 계약 갖고 7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0일 수익률입니다. S&P에서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를 해서 고점이니까 매도가 하면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143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143만 원. 그리고요, 11일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수익이 났습니다. 이날 수익이 또한 14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크루드 오일 한 계약, 한 계약, 한 계약,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매번 얘기합니다. 1억 원을 버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세는 게 빠를까요? 버는 게 빠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 극의 나야님, 자, 다음 7월 12일 날 수익입니다. 7월 12일 날. 여기 보시면 964달러니까 뭐 1000달러 치면 약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자, 이 자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고요. 7월 12일, 7월 13일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3일자, 자, 수익이 195만 4천 원 정도, 아닙니다. 이게 달러니까 실제 수익은 더 크죠. 자, 200만 원. 이날 제가 수익을 200만 원이 손실이 났는데 혼자서 하다가 손절을 칠 구간을 손절을 안 치고 버팅기고 있다가 200만 원을 손절을 쳤는데도 수익금이 어마어마하죠. 자, 전날 아주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0만 원을 넘게 손절을 치고도 그나마 그래도 수익이 났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라. 지난 일은 잊어버려라. 제발 형이 하라는 대로 잘해라. 잘하면 엄청난 수익금에 수익이 날수 있고요. 오늘 234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넌 너무 많이 먹는다. 조금만 먹는 연습을 해라라고 제가 누차 말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인가?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백전백승 할수 있습니다. 백전백승 할수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몇백만 원씩 먹으려고 들어오면 탐욕이 붙으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는 마음으로만 들어오면 이 시장이 10만 원짜리는 아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런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들어오면 그게 5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는 것이지, 내가 어제 100만 원 벌었으니까 오늘 200만 원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아까제 보셨죠? 그렇게 2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할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 제 이야기대로 매일 10만 원만 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20만 원만 벌어도 한 달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게 자본금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그런 마음으로만 투자를 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만 만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고 제가 매도, 매수 지시하는 구간만 들어가면 20, 30만 원은 그냥 개눈 감추듯이 몇분 만에 벌수 있는 게 바로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물 옵션을 잘 하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요 왼쪽에 보시면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데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째 되는 날 누적 수익금이 지금 720만 원입니다. 나야님이 자본금 300만 원 갖고 자본금 300만 원 크루드 오일 300만 원 들어가죠. 300만 원 갖고 5일 만에 지금 72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저를 찾아오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드린다라고 약속하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6월달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들어오셔가지고 100만 원 갖고 하루에 주식 갖고, 이건 주식 계좌입니다. 주식으로 100만 원 갖고 하루에 초단타를 치는 거죠. 초단타를 쳐서 얼마의 수익을 1억을 버는데 몇 날이 거치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난 적이 없다. 아, 딱 하루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벌써 2년 다돼 가는데요. 2년 다돼 가는데 단한 번도 손실 낸 적이 없습니다. 아, 하루 있네요, 하루. 자, 그날이 어떤 날인가? 유로가, 영국이 유로에서 탈퇴한 날, 제가 활용점정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2년 동안, 24개월 동안, 365일, 365일, 그렇게 해서, 그 세월 동안에,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단한 번도 손실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활용점정은 찍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날 유로 마음 먹고 3만 6천 원을 손절을 쳤습니다. 그 자료가 아까 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 주식 중장기 홀딩하는 수익률입니다. 중장기 홀딩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수익을 내는 고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방송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 이렇게 보시면 50개 보기로 편안하게 제가 한번 옮겨 드릴 텐데,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건 도전입니다, 도전. 선물 옵션으로 해서 10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 도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전이 들어가서 손실이 나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죠. 쪽팔리니까. 그런데 단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날짜별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며칠째, 며칠째, 68, 69, 70, 71, 72, 73, 74, 뭐, 저, 75, 76. 자, 이렇게 이 날짜별로 수익을 올리는 걸 보십시오. 이건 도전이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자, 61일째 150만 원. 자, 25만 원, 367만 원. 한번 볼까요? 367만 원.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정말로 시장의 고수를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 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가? 이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한테 리딩비를 한 달에 30만 원인데 하루에 제가 8시간 정도를 방송을 합니다. 8시간 방송에 하루 만 원을 받으니까 시급이 지금 7천 몇백 원인데 제 시급이 1시간당 대충 계산해 보니까 8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800원을 받으면서 제가 뭐하러 이런 미친 짓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을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제가요. 자, 국민이 주인이다.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루 1당 만 원씩 받으면서 시급 800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아, 가난한 자는 나란 님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예, 맞습니다. 가난한 자는 대통령도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돈 버는 능력을 특출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요. 이 판다물 카페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꾸준하게 올리시면 국민이 주인이다. 카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붉은 태양이 시급당 800원 정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하루에 8시간 생노가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쪽박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